자, 안녕하세요. 용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인우드, 인우즈라는 스팀 게임입니다. 자, 뱀서류 게임 같아서 가져왔고요. 자, 일단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이고 업그레이드는 요렇게 돼 있고요. 자, 몇 개는 놓았습니다. 이렇게 몇 개 해놨고 좀 빡세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캐릭터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아처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 돼가지고 공격이 각자 달라요. 첫 번째 맵을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왼쪽 마우스입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너무 느리죠? 그래서 터치하면 빨라요. 더 빨라요. 캔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가지고 나무를 먹어요. 이게 인게임 재화 같은 느낌입니다. 오른쪽 마우스는 화살을 쏴요. 얘도 똑같겠죠? 빨리 나갑니다. 캔슬 가능. 저도 우연찮게 알아냈습니다. 그래도 꼭 누르고 있는 게 편하긴 해요. 좀 느려가지고 거의 더블샷이잖아요. 자, 레벨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능력을 올리면 됩니다. 최대 데미지 증가, 최소 데미지 감소. 애매한데?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모아서 리롤을 돌릴 수 있어요. 이동속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데미지인데 이게 화살 데미지까지 올라가는지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팔로도 나무를 할 수 있다. 나무를 많이 해놓는 게 좋겠죠. 뭔가 휘두르는 게 이득이긴 해. 빡셉니다. 게임이 쉽지 않아. 나 먹어야 되는데. 자, 레벨업을 얼른 해가지고 능력치를 올려서 얘들을 빨리 잡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호이 호이. 자, 라이트닝 데미지, 독 데미지, 라이트닝 데미지, 독 데미지. 화살이 더 쪼개지는 것 같거든요. 데미지가 감소하는 대신 화살이 더 오케이. 나이스입니다. 쪼개집니다. 더 많이 나간다는 거죠. 분열 오히려 좋아. 나무도 하고 한 바퀴 돌고. 좋아 좋아, 훨씬 좋아졌습니다. 너무 느려. 그쵸? 이렇게 여러 발 쏴주면 됩니다. 어? 게임 녹화 중에 팔로우를 감사합니다. 생방송 중이 아니지만 땡큐. 자, 여기서는 크로스보우를 가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모든 어택마다 애매한데 이거? 어택 스피드가 감소합니다. 100와트? 이게 뭐지? 이거는 공속이 감소하는 대신 발사체 증가. 얘가 훨씬 낫겠죠? 더 증가하나? 어? 고장났어요. 진짜 고장났습니다. 아, 반통이었군요 방금.
방 반통이었어요. 근데 공속이 너무 느려져서 이게 안 먹혀요. 어,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됩니다. 아, 캔슬이 안 돼요. 나무도 중요하니까. 관통은 좋다. 오씨, 나무를 해놓고 먹지를 못하니까 데미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오, 상자. 자, 볼까요? 근접 공격 시 바람 생성, 윈도 어택 생성, 5 데미지에 나무한테 데미지 더 박히는 거고요. 발사체가 발사체 이동 범위랑 이동 속도 증가 뭐 이런 느낌인데 나무한테 데미지 더 넣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와, 이렇게 하면 데미지 한 더블로 들어가네. 나무를 많이 해서 리로를 많이 돌려가지고 좋은 능력치에 이것저것을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살림살이 다 박살내. 80개 가까이서 쓰면은 더블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어이구. 하! 하! 아, 살아야 해. 나이스. 나무 많아졌고. 상자 먹어. 어택 스피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택 스피드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넉백포스 아니고. 오, 뭐야. 아, 상자 먹으면은 이게 나무로 살 수 있나봐요. 발사체 증가, 넉백포스 증가. 이거는 가까운 적한테 데미지를 입히는 도끼를 던진다고 합니다. 얘는 쿠나이 던지고 슬링샷 가도록 할게요. 아, 또 많이 모아놓을 걸. 다 살 수 있었는데. 와, 이동 빨랐어 빨랐어 빨랐어. 오케이, 가는 캔슬 가는. 나무를 많이 모아놓읍시다. 진짜로 방금 전에 그거 다 살 수 있었거든. 근데 아쉽게도 못 샀으니까. 업적들이 다양하게 깨지고 있어요. 야, 공속 최고다. 더블샷 더블샷.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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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량. 데미지. 아, 데미지를 디펜스. 얘도 2초마다 5초마다 2의 회복. 돌려봐. 에브리타임마다 코인이랑 경험치. 아, 체력에 대한 게 많네요. 물리 데미지로 들어갈까? 이게 화살이? 나 경험치 갑니다. 경험치랑 와, 코인도 중요하니까요.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경험치량이 증가가 됐을 겁니다. 나무에 나무에. 이따가 또 이게 나올지도 몰라요. 상자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때를 대비해서 나무를 많이 해서 다 사는 겁니다. 야, 야, 못 봐라. 와, 안 죽는 거 봐. 얘들 안 죽어요. 나무 100개. 자, 파이어 데미지, 아이스 데미지. 공격 범위가 감소되는 대신 물리 데미지가 오른다. 그리고 아이스 데미지, 불 데미지. 불 데미지 한번 가볼게요. 오, 파이어볼, 파이어. 파이어 에로우죠? 파이어 에로우.
정리지도 않... 아, 불 붙네. 화상됨이 붙나봐요. 나무도 해야되고 나무에도 불 붙네. 쿠다야 바빠. 애들도 잡아야되고 채도 나오고. 에헤이 관통 없었으면 이거 아 진짜 힘들었겠다. 경치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이거 체력 회복 이런 거 올려야 되겠는데? 무섭다 이거. 오씨. 자. 매 초마다 수리검을 던진다고 합니다. 수리검. 수리검을 던진다고 하고 이거는 관통. 발사체 관통. 자, 물리 데미지 8% 증가. 어택 스피드 8% 증가. 어택 범위 3% 증가. 크리티컬 찬스랑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이거 좋은데요? 싹 다 올라갔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다. 공속도 올라가고. 아니 꺼져 좀 얘들아. 아니 언제까지 날라올 거야? 와 진짜 더 세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약하다. 자, 아이스. 액션 미러가 이거 애매하거든요. 어택 스피드 감소라서 이거는 50% 확률로 얼리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동 속도가 줄어드는 대신 어택 스피드랑 물리 데미지 올라갑니다. 이거 가자. 공속도 올라가니까. 좋아 좋아. 와 진짜 안 죽는다. 딱 봐도 무슨해. 이거 나무 모아가지고 나무 한 뭐 4,500개 모아가지고 나 때렸니? 뒤졌다 너는. 기다려봐. 나무한다 나. 아, 나무에 나무에. 제가 또 상자를 줄 거고 그 상자에 있는 나무 다 사. 나무로. 그럼 세지겠죠? 기다려봐. 게임 밑값 제대로 하네. 게임 이름값 제대로 합니다. 아하. 관통도 있을게. 안 맞아, 안 맞아. 400개 갖고 있습니다. 나무 엄청난 게임이네. 개빡세다. 튕긴 줄. 여기서는 얼음보다는 이거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택 스피드랑 이동 속도 증가. 더 빨라져, 더 빨라져. 그렇지. 이 정도 공속은 돼야지. 늦었다 너는. 오케이. 나무 많이 해가지고 업적이 해금 됐나봐요. 나이스. 아까 한 80원 정도였는데 4개 나왔으니까 지금 돈 충분하지 않을까? 먹어봅니다 저거. 먹어. 독뎀? 크리티컬 데미지? 어택 범위. 이거 독뎀이다. 다사. 아 돈이 될까? 어택 범위 늘어나고요. 크리티컬 찬스 늘어나고요. 야 이런 거면은 돈 더 모을걸. 어택 스피드 아닌가? 다 살 수 있나?
다 살 수 있지. 이거는 매 초마다 던지는 거죠. 도끼 던지는 거. 피해 입었을 때 50% 확률로 50% 데미지 감소. 오케이, 다 샀어. 오, 예. 강력해졌어. 나는 강력해졌어. 어, 이거 수리검 던집니다. 수리검 던져. 다 던져. 계속 던져. 지금까지 좋아졌다. 그죠? 강력해졌습니다. 다음 보스 나타나면은 나무 또 해야 돼. 그때면 보라색. 나무 한 500개면 되네. 아, 강력해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딱대 딱대. 휘두르는 거 봐, 씨. 아, 근데 데미지 차이가 많이 난다. 휘두르는 거랑. 오케이. 어? 5초마다 코인 1씩 올라간대요? 코인도 나쁘지 않은데? 보자, 본다. 코인 본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 오! 올라갑니다. 코인 여러 개 있으면 좋겠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또 엄청 많진 않거든요, 이 게임이? 죽진 않을 듯? 어, 40이야, 지금 체력? 새가 계속 날아다니네. 견제. 오, 왼쪽 마우스 견제, 오른쪽 마우스 샷. 야, 초토하네. 야, 진짜 나무꾼이다. 채 안 나오죠? 이런 애들일수록 경험치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딱대 15분까지 버티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고요. 버텨본 적이 없어서. 크리티컬 찬스랑. 아, 근데 범위, 공격 범위가 줄어드네요. 근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크리티컬 찬스 20% 올라가는 건데 공격 범위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무의미한 것 같거든요. 아직 나 보스스러운 친구가 없네요. 아직 나 지금 많이 모아놨는데. 그만 날라와라. 레벨업도 힘들어져요. 이제 레벨 13밖에 안 됐는데 경험치 진짜 조금 준다. 꺼져. 이렇게 났었는데. 야, 이거 근접으로 어떻게 하냐. 진짜 근접 키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후, 체력 빨아, 체력 빨아, 체력 빨아. 에이, 모험을 하지 말자.
너무 하면 안 돼. 와, 이런 관통인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와! 체력바, 체력바! 뒤진다, 나. 진심, 진심. 사망, 사주 경계. 철저히 해. 왜 뜨지? 아! 와. 갔습니다. 와, 지렸다. 철저하게 갔다. 경험치 올려. 돈도 올리고. 딱히 올릴만한 게 디펜스. 자, 스피어맨. 자, 근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활 던지는 거, 찌르는 거. 확실히 찌르기 데미지가 세네요. 이걸로 자, 이걸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를. 나무해, 나무해. 거의 나무꾼. 아니, 거의 다 왔는데 씨. 체력에 대한 좀 그런 걸 얻었어요. 중요함. 경험치를 좀 많이 올려놓은 상태니까 아마 조금 레벨업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이동속도 줄이는 대신 어택 스피드랑 물리적인 데미지 올라가는 거. 이거 쪼개지는 거. 이게 쪼개질까? 데미지가 50% 감소한 대신 볼게요. 아, 무조건 무조건 근접은 쪼개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얘네만 쪼개지는 걸로. 이건 특별히 근접은 투사체가 증가하지 않나 봐. 싱글 적혀 있는 거면 다 오른쪽 마우스인가 봐. 이거는 필요 없죠. 5초마다 최대 체력의 0.5씩 체력을 회복한다는 것 같은데 데미지로 가야 되지. 가자. 체력이 회복돼요. 소리도 나죠. 띠롱 띠롱. 그리고 이게 나무로 하는 게 좀 많이 이득이에요. 500개를 모아야 된다, 거의. 근데 이제 좀 체력적으로 좀 되니까. 아니, 나 뭐야, 체력 왜 이래. 더 까불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있었는데. 무조건 물리 데미지. 자, 다 필요 없고. 크리티컬 찬스 돌려. 애들 저기 죽이면 1% 확률로 체력 차는 것 같고요. 어택 스피드. 이거 어택 스피드로 올릴까? 어택 스피드가 맞을까? 밤이 맞을까? 제가 데미지를 입어야 되는 거네요. 제가 데미지를 입으면은 폭탄을 던진다고 합니다. 어택 스피드밖에 없네. 투사체가 붙은 것들은 다 이 오른쪽 마우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스잖아 이거. 보스거든요 이거. 오!
좀 더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경험치가 뭔가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긴 하다. 나무 많이 해야 돼. 내가 보스를 잡아서. 아 이거 돈도 좋은데. 미스틱 부스터 근접 공격 발사체를 없앨 수 있다? 뭐 그런 건가? 아 뭐가 검기가 나가네요. 데미지가 근접이라 관통은 좋긴 한데. 또 스피어맨이니까 가능하지. 피해! 체력 회복이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궁수한테 체력 회복을 좀 해줬으면. 이제 나무 해야 돼. 나무에서 저거 먹어야 됩니다. 1초, 아, 1 체력 1, 체력 1 리커버리. 그 대신 이동속도 감소? 아니야. 이동속도 업 20%. 이거 갑시다. 이동속도가 줄어드는 대신 아이스 데미지, 라이트닝 데미지. 이게 훨씬 낫지. 얼기도 얼죠? 준비한다 이거. 제발. 한 4,500개 모아야 되거든요 나무. 딱딱 들어갈 때가 있는데 딱딱. 그냥 나무를 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먹던지. 나무 많이 해야 돼. 깨야지. 클리어 해야지. 어느 정도 이제 이동 뭐지 그 빨라지면은 공속이 빨라지면은 막 클릭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크리티컬 찬스 수사체가 붙은 것들은 다 애매한데. 이거 최대 체력 20 깎는 대신 초당 체력 회복이 올라간다는 것 같은데 가봅시다. 얼마나 올라가는지. 어 좋은 나쁘지 않은데. 어 체력 최대 체력 계속 올라가는데 왜? 어? 어 내가 뭐 못 읽은 능력치가 있었나? 뭐 나야 땡큐지 최대 체력 올라가면. 잘못 해석한 게 있나봐요. 계속 올라가요 최대 체력이. 야 위험하다 이거. 크리티컬 찬스 올라갑니다. 어? 아니다. 라이트닝 올라갑시다. 라이트닝 데미지
공속도 올라가니까. 좀만 기다려. 나무 좀만 더 하고 저 먹는다 상자. 와, 최대치로 계속 올라가. 이러면 이득이긴 한데 그죠? 볼 수가 있구나. 아 이거네. 아 이거 좋은 거네요. 이거였어. 5초마다 최대 체력 1씩 올라가는 거였어. 오. 좋은 거야. 엄청 좋은 거였네. 자 나무 합시다.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나 강력해진다 한 번에. 많아진다. 이게 회복이었고 체력 회복 0.5%. 벌써 이득 봤죠? 가자 이제 500개다. 기다리쇼. 나 저거 먹을 거요. 자. 자 여기서는 라이트닝 데미지 올려줄게요. 굳이. 자 과연 나 얼마나 강해질까. 발사체의 물리적 발사체 방어력이 4 올라가는 대신 물리 데미지 4 떨어짐. 그래도 먹어. 공속이 아니 이동속도 20 감소하는 대신 어택 범위 늘어납니다. 이게 맞나? 물리 피해 3 증가. 넉백 3 증가. 가져가 보자. 이거는 근데 투사체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발사체라서 투사체라서. 얼음 피해 50 증가. 50% 증가. 라이팅 데미지 50% 증가. 어는 시간이 80% 감소. 요 정도로 가져가 봅시다. 큰일났다. 이속 개느리다. 하지만 라이트닝 데미지가 상당한데 보스한테는 안 통하나봐요. 와 40댐이야 미쳤다. 이거 수리검을 가져가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 초당이니까. 와 라이트닝 데미지 개쩐다. 와 지리네. 돌들은 안 들어가요. 돌들한테는 라이팅 데미지가 안 박힙니다. 하지만 돌이 아닌 애들한테는 지린다. 지린다 지려. 몇십원 체력 독댐 가자. 독은 통하지. 독은 통해요. 야 이거 상태 이상 스피어맨 가자. 상태 이상 스피어맨. 근데 수리검이 좋은 게 나무를 좀 부숴주는 게 있어요. 미리 땡큐지. 저 또 모아야 돼. 저거 보스라서. 아니 근접도 좋은데? 근데 상태 이상 데미지를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렇게 안 죽긴 하지만. 와 좋았어. 생존자는 넉백을 당하지 않고 넉백의 공격력을 공격 피해를 50% 줄인다는 것 같습니다. 넉백 개념이 사실 어느 정도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불댐 갑니다. 불댐. 불도 있네요. 전기만 안 통하네. 아이스컷. 얘들아 나 나무 좀 해가지고 돈 좀 모은다. 기다려봐. 최대 체력은 계속 올라가는 중이에요.
리커버리도 어느 정도는 올려줘야겠다. 쉽네요. 이동 속도가 너무 느려지긴 했어, 그죠? 이거 체력 회복 올려야겠다, 올려야겠다. 5초마다 1% 왕, 어? 다 좋은데? 애들 죽여서 5초마다 5초가 낫겠지? 애들 잘 잡고 있긴 한데 또 애들이 얼마나 빡세질지 모르니까. 오, 올라가고 있어요 확실히 체력. 170, 현재 170. 자, 500개입니다. 나무 500개 목표. 오, 아프다. 이번에는 클리어를 무조건 해야겠죠? 으아! 오우, 쉐코, 맨! 너무 느려. 아, 진짜 했었어. 맞아. 먹자, 먹자. 안 되겠다. 먹어야겠다. 리커버리 가고요. 아, 오, 파이어 데미지 증가, 물리 데미지 증가. 나이스. 아이스 데미지 50% 증가. 어택 스피드랑 이동 속도 감소 안 돼. 더 이상 이동 속도 안 됩니다. 어택 스피드랑 스턴 포스 증가. 50% 확률로 맞았을 때 50% 데미지 감소. 요 정도면 될 듯. 잘한 듯, 잘한 듯. 데미지가 세진진 확실하지 않지만 물리 데미지 증가, 어택 스피드 증가. 이놈의 이동 속도 감소. 씨, 아하, 찔러서 죽여버려 그냥. 돌들이 문제야, 돌들이. 잡고 있긴 합니다만. 와, 계약해. 찌르는 게 더 확실히 셉니다. 나무 하자. 나무나 합시다. 어딜 가네, 얘네. 리롤이라도 돌리려면 약간 이때쯤에 죽은 것 같은데. 멧돼지들 와가지고 어허 에헤이 어허 에헤이. 근데 확실히 세다. 본한테는 안 박히지만 체력 200 돌파. 어? 흡혈? 흡혈이 있다? 어우, 야, 흡혈이 있으면은, 아유, 좀 맞으면서 해도 되겠는데 이제? 때려 때려 때려도 돼, 때려도 돼. 어, 때려도 돼. 어우, 적당히 때려. 많이는 말고. 쓴거 봐라. 왔다 왔다. 자, 여기서 죽었습니다. 야, 뭐 순삭이지 뭐. 120. 왜 쟤한테는 라이트닝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지? 멧돼지한테?
이해할 순 없지만 에헤이 위험해. 후 크리티컬 찬스 어택템 돌려봐. 아이스 데미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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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적당히 때려라. 너 많이는 안 때리면 안돼. 나 죽어. 아 얼음도 좋다. 올려버려 오기 전에 올려. 아. 아씨. 야 죽는 거 아니야? 야야 위험해. 얻어 얻어. 살자 살자. 야 안돼 안된다. 야 안된다. 다 왔잖아. 시계하네 살아? 이동 속도가 너무 낮아서. 속성 데미지요? 아니면 이거? 속성 데미지가 안돼! 개열받아 씨. 아 경험치 다 올렸고요. 이거 조금 제대로 한번 해야겠는데? 자 그래도 아처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겠어. 초반에는 연타 반통으로 해가지고 야비하게 이동속도 중요하다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5초마다 초당 맥시멈 체력 올라가는 거 우리 어떤 건지 알죠? 피해 알약이었나? 그것도 필요하고 경험치 끝까지 올렸죠? 이거 훨씬 나 이거 훨씬 나 나무한다 나무한다. 나무하기가 힘들어서야 휘둘러 휘둘러. 오스마 오스마. 야 빡세네. 아 이거는 나무가 더 떨어져? 이거 어택 스피드? 나무? 야 나무로 가자.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돌려. 위로 돌리면 되잖아. 드롭이 더 된다고. 너무 나무에 미친놈 같긴 한데 이대로는 레벨업도 못하겠는데요? 초반에는 좀 아처가 힘들 수 있어도 아 지금 경험치 잘 들어올 겁니다. 좋았어. 와 맞다. 미리 해. 자, 미리 최대 체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마다 1씩 올라가죠. 야 아까 궁수가 죽은 이유는 최대 체력이 없어서였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이제 관통 나오고 수사체 증가 이런 거 나오면은 쪼개지는 것도 뽑아야 됩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벌써 체력 60? 저기 안 부서져? 그렇지. 훨씬 빨라, 훨씬 빨라. 아우, 이 새끼. 고마해, 고마해. 오지마. 됐어. 어, 체력 스틸. 아니, 지금 아니야. 오케이. 이게 투사체 증가가 나와야 돼요. 관통 되죠? 관통. 투사체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활이 조금 편해진다. 그리고 연타 눌러주는 게 빠르다. 쏘속 쏘속. 자, 레골라스 만드는 중. 그리고 최대 체력, 아까 최대 체력 넘어섰죠? 초장부터 분열이 나와야 되는데, 분열. 그리고 그거 가야 돼. 그 상태 이상. 어, 아파요. 어? 투사체에 대한 거 데미지 증가? 어, 이런 것도 있구나. 보호도 있네요. 가자. 싱글 어택이 오른쪽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스피어맨이 갑자기 왜 엄청 좋아 보이지? 꼈어, 꼈어. 속이만 하면 돼. 경치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느려, 그죠? 연타해야 돼. 지금 어쩔 수 없어. 체력 회복 돌려. 포이즌 스프라. 장판 같은 느낌인 것 같거든요. 오, 좋은데? 어, 좋은데? 야, 이런 장판이면 나쁘지 않지. 독이 다 들어가는 것 같진 않다? 뭐야? 난 독댐이 들어오는 거였어? 저한테도 독댐이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재밌다. 펜스 올려. 자, 이번에 클리어합니다. 아, 다양한 거 좀 보여드릴게요. 들어봐. 이번에 나이트로 간다. 자, 휘두르는 겁니다, 얘는. 그리고 돌을 던져요. 뭔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생각을 못하지 왜? 체력밖에 없네요. 야, 진짜 안 죽는다. 뱀 주제. 이거 올라가야겠죠? 세대 체력 증가. 5초마다 1씩 늘어나요. 돌 데미지 받아. 넉백이 없어지는. 전 넉백 안 당하죠 이제. 이제 그 멧돼지들 딱 돌파할 때 넉백이 제가 당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시면서 해야 돼 이거. 좋아 좋아. 죽여버려. 디펜스 올립니다. 와, 1 줄어들었어 1. 좋아, 나무 해야 돼, 나무. 나무 하기도 왜 이렇게 힘들지? 착각인가? 좋았어. 마지막에 가서 먹겠지? 넉백에 당하는지 한번 볼게요. 저기 나타나봐. 어?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당한 건가 싶기도 하고. 공속이 지금 어? 안 당한 것 같기도. 죽어, 나 죽어. 야, 전사 진짜. 여기서 포이즌 데미지 올라가고요. 어, 돌? 돌을 파괴할 수 있대요. 가져가 보고. 이거 초당 이거 몇 초마다 도끼 날리는 거. 오! 좋아, 복댐 좋아. 체력 흡수 이런 거 가면 좋을 텐데. 와, 좋은데? 돌이 돈 되는 건 좋네요. 다 갖다 부실 수 있으니까. 자, 애매하다. 물리 데미지 증가. 이 아이템 수마다 증가하는 것 같아요. 20 데미지 뜨죠?
최대 체력은 200인데 체력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걱정이 되는 게 골렘 나올 때, 골렘처럼 그 몬스터 걔가 나올 때가 걱정입니다. 최대면 오르는 대신 미니멈 데미지가 떨어지는 더블 크리티컬 찬스? 오, 좋은데요? 지금 아 최대 체력 때문에 뭔가 좀 아쉬운데. 이거 사임 죽는다. 무조건 죽는 거야. 쟤네 얘네 말한 겁니다. 얘네가 개 아프거든요. 이게 그거. 야 최대 체력이 올라 이거 야 이거 가 이거 레벨업 할 때마다 최대 그니까 체력 딱 꽉 차는 거 가자. 누나 지금 체력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슬슬 채우기가 어려운데 볼게요. 레벨업 하기는 쉽지 않지만 검기 날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가운데 게 검기 날리는 거였어요. 200점이 이득이지. 잘 피해야 됩니다. 저 은근히 아파요. 레벨업 했고 와 풀체 미쳤다. 자 물리 데미지 2 증가하고 어택 스피드 20% 증가. 더 체력 흡수나 이런 거 나오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컨트롤이 되네. 꼼짝없이 저거 맞아 뒤질 줄 알았는데 컨트롤 은근 됩니다. 이럴 때 나무 사냥 좀 할게요. 곧 보스가 나올 것 같아서 우선 좀 500개 뭐 이렇게 모아놓을게요. 나이스. 포이즌 데미지? 여기서 뭘 갈까? 어택 스피드를 갈까? 앵커 이거는 이게 그게 없어진다는 건가? 미니멈 맥시멈 데미지가 사라지고 어느 정도 최고값을 쳐준다는 건지. 일단은 확실한 어택 스피드로 가겠습니다. 이동 속도도 올려주기 때문에 얘네 공격을 좀 피할 수가 있겠죠? 자, 200이에요. 최대 체력이 어느새 아, 아니네. 무슨 줄? 아 이런 거 부실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 왔다 보스. 나 돈 많이 모을 거야. 아, 도끼도 던졌지 나. 와 잘 피해줘요 그래도. 저 보스 잡기가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안 아프진 않아. 와씨. 우회잡노 저거를 우회잡노 맞으면서 해. 후퇴 맞을 때 빠지고
레벨업입니다. 곧 레벨업 한번 까보이자. 이거는 아이스 데미지 갈까? 개겨 개겨 맞으면서 개기자. 어 그래도 방어력이 세긴 한 느낌이에요. 됐어 기다려봐. 체력도 채우자 우리. 아 체대미 확실히 높아지긴 했어. 레벨업 해야돼 레벨업 해야돼 슬슬. 아스 이게 검기 쏘는 거 이거 갈만하지. 아 검기가 있으니까 조파리 좋다. 아 이거지. 아 이제 좀 살만해졌다 살림살이. 그래도 어, 아까 검기랑 검기 대신 선택했던 게 체력 아, 레벨업하면 체력 풀로 차는 거였는데 그건 후회 안 합니다. 너무 좋죠? 이번에 무조건 깨자. 야 400개 나무 400개 부족해. 웬만한 거 다 사오려면 나무로 사는 거는 다 살게요. 웬만하면 수사체를 올려준든 뭐든 뭐 그냥 다 사겠습니다. 그냥 나무로 사는 건데 모든 이득이다. 얘 잡기 쉬워졌죠 이제. 검기 써가지고 이 정도면 다 살 수 있지 않을까? 어? 얘네 체력도 20% 낮추고 내 체력도 20% 낮추는 것 같아요. 아 이동속도 해 가자. 어? 얼음 데미지 가자. 아이스 데미지 가구요. 50% 확률로 데미지 50% 줄여주는 거. 그리고 이거 아이스 데미지 50% 증가 라이스닝 증가 이거저거 다 증가. 어느 속도 80% 없어집니다. 감소. 오 쿠나이 가져갑니다. 근접 공격 할 때마다 크리티컬 찬스 아이스 데미지 증가. 아이고 돈 더 모아올걸. 보이죠 쿠나이 날아가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죠 보이죠. 어 나 분명히 어? 어 돌 파괴하는 게 있었는데 안 먹히네. 돌 파괴하는 게 왜 안 먹힐까? 안 먹힙니다 이제.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 데미지 봐라. 좋다 좋아. 하면 할수록 더 캐릭터들이 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첫판에 비해서도 강해졌고 점점 할 때마다. 이번에는 클리어 할 수 있겠지. 이거 클리어 못하면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아 수리검 써. 쿠나이의 수리검에 이동속도 빨라서 못 맞추죠? 그 오른쪽 마우스가 사라졌네? 뭐 때문에 사라진 걸까요? 아 이거구나. 이거 대신
저거 대신에 이제 오른쪽 마우스가 사라진 겁니다. 전판인지 전전판인지 기억이 오락가락합니다. 이번 판은 리커버리 조금 올려주면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완전. 혹시나 만약에. 그치 그건 아니지? 원샷 쓸 때도 뭔가 체력이 올라가는 그런 버그가 있잖아. 그 정도는 아니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서 15분에 보스 보고 죽었잖아요? 오, 깜짝이야. 어택 스피드? 어? 라이트닝 데미지도 한번 가볼까? 슬쩍? 약하긴 하지만 지금 슬쩍 가봤습니다. 그래도 게임이 나쁘진 않네요. 뭐 버그가 엄청 요즘 최근에 버그 있는 게임을 해서 그런지 버그도 크게 없고. 지금 왜 돌 부서지는 게 왜 안 되는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또 상관은 없지만. 아이스 데미지 올라가는 게 체력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설마 이 300이 다 까이겠어요? 그죠? 15분에 리커버리 올릴 거 그랬나? 괜히 좀 찝찝하네. 확실히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피할 수가 있어서 소유적 컨디다. 예, 제가 보스였습니다. 뭐 잡으면 끝나나? 와 스톰프. 오 보스인가봐. 진짜 보스인가봐. 배경화면도 좀 배경음악도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보스가 오는 건 조금 위험 없을지도. 와 깨버렸다. 빅토리. 10초 뒤에 나가진다고 합니다. 신발에 돈 먹어. 그래도 클리어 했다. 자 얼락. 별 7개? 새로운 맵이 또 열렸. 야 여기서 이거 다 채우래요. 그럼 얘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돈도 1,400원이나 있다. 이게 그건가? 나무가 생기는 그거? 목재 개수 줄어드는 거네요. 목재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어택 스피드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누드라는 게임을 해봤고요. 스팀 게임이고 좀 어려운 게임? 뱀소리 느낌 중에. 그래도 버그도 많이 없었다. 캐릭터도 5개나 있고요. 아쉬운 건 뭐 한글이 없다는 점인데
그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도 이렇게 좀 돼있고. 그래서 첫 번째 맵을 클리어 해보면서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자, 저는 용용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